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0.2% 하락으로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폭이 있었죠. 하지만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머무르다가 한번더 올리겠다라는 의미일지, 아니면 이제 고점 쳤으니까 떨어지겠다라는 의미일지, 아마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차트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또 2% 하락합니다. 매동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전자 샀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LG에노텍, 네이버, 효성중공업, LG전자, 현대로템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 제약, 기아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겠죠. 금투세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수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방산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줄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에 최근 들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의 빈자리를 ESS가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조금 상승해 1384.7원. 원자재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상승, 상해랑 항셍은 하락.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 중,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전부 다 보합권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서진 시스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기아, HLB, 두산 에너빌리티, LG화학, KB금융, 하이브, 셀트리온, 하나오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로템, 삼성전자우, 네이버, 삼천당 제약, SK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현대차, 삼바, LG노텍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현대로템, LS, LG노텍, 삼성전자우, LS엘렉트릭, 네이버, HD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을 매수합니다. 주요일정입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당연히 동결 예상되고요. 그리고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프트업 상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이베스트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전력, 원자력, ESS. 저 전력 관련주 좋았습니다. 호황이 지속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KBI 메탈 24% 상승, 가온전선 5% 상승. 그리고 LS 그룹주가 오늘 다 좋았습니다. LS가 13% 상승, LS 에코에너지 3% 상승, LS 마린 솔루션 14% 상승, LS 일렉트릭 5% 상승, 효성중공업 12% 상승, HD 현대일렉트릭 4% 상승. 계속 갑니다. 세명전기 3% 상승, 제일 일렉트릭 3% 상승. 원자력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한전 산업 11% 상승, 에너토크 5% 상승. 우리 기술은 보합권, 두산 에너빌리티는 1% 하락. ESS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SK이터닉스 17% 상승, 한중엔 CS 20% 상승, YM텍 15% 상승, 신성 ST 7% 상승, 서진 시스템 보합권, 그리드 위즈 3% 상승.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특히 HD가 붙은 조선주가 좋았어요.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 잇따른 수주로 실적 기대감이 상승되며, HD 현대미포 4% 상승, HD 한국조선해양 2% 상승, 그리고 현대미포는 2분기 흑자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에 K9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 상승, 현대로템 5% 상승.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죠. 미국 생물보험법 모멘텀이 지속되며 삼천당 제약 2% 상승, 사마제약 16% 상승, 종근당 6% 상승, 한미약품 6% 상승. 그리고 HLB 그룹주가 또 좋았습니다. HLB 글로벌 11% 상승, HLB 제약 1% 상승. 참고로 HLB 그룹주는 바라바이오 인수 소식에 올랐다가 오늘 마지막에는 쭉 빠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정치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정치인 이슈로 관련주가 올라가네요. 태양금속 상한가, DTNCR로 상한가, 오파스네 15% 상승, 레몽레인 16% 상승, 덕성 6% 상승, 대상홀딩스 8% 상승. 페달 블랙박스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권고 소식에 관련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커스 HNS 20% 상승.
SPG 10% 상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 공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